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집 앞에까지도 삐라를 뿌리고 도망갔다고. 예. 그 사진도 모두 다 찍었는데, 공교롭게도 그때 그, 누굽니까? 대북 전단 뿌리기 운동 하시는 그, 박상학 네, 씨, 박상학 씨. 집 앞에 뿌린 거하고 똑같이, 똑같은 날짜, 똑같은 시간대에 뿌리고 도망갔더라고요. 아, 집, 그러니까는 이단장님 집 앞에? 네, 아파트 앞에요. 그러니까 문, 동영상도 내가 보내드릴게요. 그러니까 문 앞에. 네, 문 앞에. 이야, 그러니까 알고 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알고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뭐 경고하는 건가요? 그런 경고죠. 허허. 참으로 기가 막혀서 제가 이거를 밴드에 올립니다. 지금 여기 아파트는 우리 엄마, 아니, 어머님 돌아가셨죠? 우리 아버님하고 저희 가족이 살고 있는 대문 앞입니다. 어떤 개새끼가 바로 문 앞에 보이게끔 이렇게 삐라를 대문 앞에다 뿌리고 갔습니다. 예전에는 전화로 선전선동하고 그래서 전화번호도 몇번 바꾸고 이랬는데 아주 초인천연색입니다. 바깥에는 이런 삐라가 없습니다. 어떤 새끼가 문 앞에다가 이걸 전날에 무더기로 부리고 갔을까요? 이거를 찍은 거는, 이거를 얘기한 거는 우리 집사람이 발견해갖고 나한테 얘기했고, 의도적으로 새끼들이 삐라를 우리 집 앞에다가 뿌리고 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주 총천연색이고, 어제는 약간의 비가 왔는데, 이거는 젖지를 않았습니다. 뻣뻣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무언의 협박인지 아니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